오늘 우리 가족은 백김치 해물 잡채를 요리했어요. 아, 우리 가족이 항상 백김치 잡채를 좋아해서 일반 당면 넣은 잡채보다 백김치 잡채는 그 고기를 재울 때 고기를 좀 넉넉히 넣어요. 우리는 좀 큼직큼직 썰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생강 마늘 하고 간장 약간 넣고 그 액기스들 넣고 굴소스와 참치 액젓 좀 넣고 후추 넣고 참기름 넣고 식초를 좀 넣어요. 그래야 고급스러운 맛이 더확 올라가죠. 설탕 약간 넣고 아 이렇게 해서 볶아서 먼저 볶아낸 다음에 이제 밑에는 백김치를 팬에다 깔아서 익히고 뭐 양파랑 파프리카랑 여러 가지 범동이나 채소를 갖다가 자색 고구마 이런 것들을 깔아서 적당히 익힌 다음에 그 위에 그 익힌 고기를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이제 해물을 마지막 얹어서 또 끓여요.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올라갔을 때 이렇게 퍼다보면 아주 여기다 밥을 곁들여 먹으면 백김치 잡채밥이 되고 그냥 이렇게 와인에다가 와인 한잔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온 식구가 와인 한잔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같이 백김치 저기 잡채를 먹을 때도 있고 밥에다 곁들여서 밥에 잡채밥으로 먹을 수도 있고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깊은 맛이 나요. 그 이후에는 뭐 식초라든지 굴소스나 참치 액젓도 많은 영향을 주겠죠. 아주 맛있는 고급스러운 요리예요.